Yeah. Oh, nice to meet you. So, what's your name? Clara. Clara, well, how are you? I'm good. So, this is from 7:50, and all the kids are gathering here. 여기 다 모인대. 인사가 바로 해석해줘. 아빠가 조금만 아빠는 얘기해. This means that he. 여기 데이터가 있네. 이거 땅땅한 데잖아. 네, 저기도 있고. 옆에 다 이렇게 다 놓는 게 있네. 그치? 여기다가.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Art. Oh, good. Art. Yeah, I can show you. We have a big classroom for art. Yeah, do you play? 우리가 사이언스 스팀 그 랩이랑 우리 학교 그때 큰 아, 수업하고 있네. And our class size, the maximum is 25 students. How many classes per year? 뭐냐, 미술 시간대. 좋겠네. 미술 엄청 스페셜리스트. 아, 진짜? I think this is your phone. So the kids has the subject called reading subject. This is called Keiko class. And some students like, oh, I'm afraid of Keiko. But for year 5, it will be different. Yeah, because the table is going to be different. Where did you find the grandma?
여기 뭐지? 여기 축구하는 데랑 농구하는 데랑 이게 체육관 건물이네. 예쁘다. 그치? 저 또 빌딩을 또 짓고 있네. 여기 앞에. 이쪽으로 계속 다 이사를 온대. 이거는 어린애들 수임이. 어쩐지 아까 애기들이 놀고 있더라고. 그러네. 친구 다 있네. 좋다. 고추염 대회가 있다고 윤서 나갈 수 있냐고 해서 윤서는 순근지염 대회. 맞아. 아주 나는 그냥 정말이야. 광장도 이쁘네요. 우리 집에는 세컨더리 애들 오면 피트니스 룸으로 꾸며줄 거예요. 아, 피트니스 룸. 운동할 헬스장으로 꾸밀 거래. 식당.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숲 완전 제주도 같아. 제주도 숲길 같아. 이름이 까먹었네. 건물 봐요. 건물.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네. 너무너무 귀여워요. 다 오픈하우스에 왔나봐요. 입구가 저렇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수영장이 있네. 수영장도 이렇게 야외에 있네. 그 맨발로 다녀. 맨발로 다녀. 자연 친하죠. 네, 여기 그 메리튼보다 더 자연이다. 그러네. 메리튼이 이거의 축소거든. 같다. 그치? 따뜻하다. 너무 귀여워. 에어컨은 있다는 거. Our view as the morning goes on. Our schedule for today, foundational elements of a good school. But I think for many people these days, simultaneously. So here at Panyiden, you might have seen on our website, or you might have seen as you were walking, air pollution, right, at some times of the year. So it filters all of the We do start at age two in the early years. We go all the way through graduation. We offer the IB diploma program in our and always growing. There's a lot to do. There's everything from archery, as you can see, swimming. 맨발토합니다. 람나도 그러더니 여기 선생님도 캐나다 분이 교장이네. 저 위에 갑자기 앉을 수 있는 데가 저도 위에 2층도 있네, 나름. 그러니까 저기 사람도 와서 리스터 봐가지고 관람석 있는 거지. 관람석. 너무 귀엽다. 관중석. 계단 있고. 여기 안에 다 그래도
선풍기도 다 있어가지고 덥잖아. 그러네. 나름 대나무 안에서 조명도 다 돼 있네. 학교 천장에 또 나무들이 풀이 자라겠죠. 진짜 풀이 자라네. 유니크함이 있는 학교네. 벌써 나왔다. 원래 식당인데 지금 레노베이션 중이라. 생각도 좀 드네. 우리 은서 이제 깔끔쟁인데 이러고 다녔으면 엄마 학교 가기 싫어 맨발로 다녀야 돼. 그랬을 수도 있어, 그렇지? 이랬을 거야. 내 생각엔 고쳐졌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확실히 클 것 같아. 그치. 완전 진짜 오뎅이다. 여기 오면 야채도 많이 먹겠다. 절에 온 듯한 절에 있는 학교 같아. 절 학교. 절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조용하고. 숲숲하고. 나 지금의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린 나는 모르겠다. 지금의 나는 너무 좋다. 맞아, 좋다. 자연 완전 진짜 자연 친화적이고. 근데 어릴 때는 이런 게 좋은지 잘 모르거든. 맞아. 근데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정서적 안정감과 애들에게 발바닥 게... 발바닥 봐야겠다. 발바닥. 야, 발바닥이 하나도 안 더러워졌어 오빠. 발벗고 다녔는데. 너무 귀엽다. 호수예요, 호수. 와. 잔잔한 호수. 저 우연히 이런 데를 발견했어, 오빠가.